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와 함께 각 나무 구멍에 머리를 넣고 쳐다보다가 찾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얼굴을 쳐들었습니다. 마틴은 또 다시 얼굴을 나무 구멍에 넣었지만 역시나 찾는 것이 없었나 봅니다. 원숭이들은 가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나무 구멍 안에 기어다니는 벌레들 중 특히 개미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. 모래 위를 걷는 붉은 개미보다는 나무나 나무 속을 파먹는 블랙개미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개미를 먹기 위해 마틴과 말리다 할머니는 그런 개미를 찾기 위해 머리를 구멍 안으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.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을 강한 태양 아래 사원 펜스에 앉아 그루밍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 행동 또한 털 속에 있는 이나 벼룩을 먹기 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털을 깨끗하게 고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. 마틴은 할머니로부터 그루밍을 받고 쉬고 있을 때 사촌형이 와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줄을 갖고 함께 놀고 있습니다. 마틴은 할머니가 펜스에 누워 쉬고 있자 사촌형과 마틴은 조용히 펜스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. 마틴은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젖도 안 나오는 할머니의 젖을 물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. 젖을 뗀 시기는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틴은 할머니의 젖을 물고 있습니다. 마틴은 자신을 말리다 할머니라는 분을 만나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옛 친구인 카메라맨님을 통해서 늘 먹을거리를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이번에는 바나나를 얻었습니다. 그런데 마틴은 바나나 껍질을 아주 능숙하게 벗겨버립니다. 한 손에는 바나나를 쥐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카메라맨님이 주신 연꽃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. 마틴은 또다시 카메라맨님에게서 연꽃 열매를 받아 먹고 있습니다.
그런데 아까부터 마틴의 주변을 맴도는 피그테일이 있습니다. 마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그테일과 논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? 마틴의 얼굴을 보니 이제는 성인으로 가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. 처음 영상에 보셨듯이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가 주변에 없으면 많이 불안한가 봅니다. 하지만 마틴도 마틴의 가족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홀로서기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